평소보다 정갈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가 헤어짐을 준비하는 과정. 오빠들이 했거나 당했던 이별의 어떤 신호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있어요. 가장 오래 만난 친구인데 헤어지기 전에 답장이 확실히 늦어지고 그럼 답장에 성의가 없는 게 점점 지속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연락이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가 요즘 연락도 잘 안 하고 해도 의무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만나는 것도 자꾸 미룹니다. 절 만나도 지루해하고 전처럼 똑같지 않은 남자친구의 이별 신호일까요? 근데 중요한 건 여자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진짜 같아요. 정확히 팩트체크를 해드리자면 헤어지려고는 하는 건데 아직 보험이 설계가 다 안 돼 있는 거야. 헌신 신고 새신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두려운 거지 나도. 얘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그게 존나 이기적인 거지. 그치. 혹시나 내가 마음이 떠났지만 내가 힘들까봐 쫄아서 질질 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나쁜 거지. 뭘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게 아니긴 아니 뭘 아니야. 근데 내가 새로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얘랑 못 헤어진다는 마인드는 아닌 거잖아. 왜냐면 난 이제 내 친구한테 들은 그런 얘기만 대입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니야! 나 아니야! 내 친구 재열이 아니야! 나 아니야! 놀라 이분 남자를 기다렸다가 찼어. 게다가 괜찮은 놈도 아니고 여자 고서? 아 심각한데? 아니 왜 지웠어? 얼마나 귀여웠는데 아까. 말을 해줬어야지.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귀여워서 그랬어요. 귀여워서. 귀여워. 그랬던 남자가 헤어질 무렵엔 어땠는지 알아요? 진짜 맛있다 이 집. 준호랑 소리도 다음에 같이 데리고 오면 좋겠다. 아 진짜. 깨끗하게 좀 못 먹냐? 응? 되는 거야? 거기 말고 볼때기 응 왼쪽 닦아줘. 네가 닦아. 변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사랑이 식은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긴장감 있는 연애를 하다가 이제 조금 편안한 연애를 하고 싶은 걸로 이제 바뀌는 거지. 이거는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사랑스럽게 쳐다봤으면서 꼴보기 싫다고. 아야 그거는 아니지. 그치, 닦아주지도 않아. 닦아줄 수도 있지. 휴지 갖다 뒀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설레고 그런 연애만 해. 어? 말이 안 돼. 맞아. 남자의 이별 신호가 맞으면 O,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X. X. 여자친구가 만나자고 하기 전까지 약속을 잡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아닐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 스케줄이 너무 바쁘거나 이럴까봐 상대방이 먼저 정하기를 기다리는 거지. 아 혹시 부처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한 번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시간 돼? 너 시간 될 때 만나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 약간 착한 남자 코스프레를 슬쩍 때리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여튼 안 하는 건 내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향 차이. 그니까 뭐 일반인데 부처 뭐 이런 성향 차이. 데이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절대 X. 어떤 특별한 데이트를 하는 것만이 데이트가 아닌 거지 남자한테는. 편안한 연애도 연애인 거야. 편안한 사랑도 남자는 사랑인 거야. 익숙한 사랑도. 전과 달리 휴대폰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 하나 둘 셋. 100%예요. 냄새 나죠? 네. 냄새가 스멀스멀 나죠. 왜냐면 원래 만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렇죠. 사랑 차일 수 있는데 그렇죠. 변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이것은 전과 달리 여자가 생겼다든가 전과 달리 마음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죠 뭐. 통화할 때 전보다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의 횟수가 늘어났다. 하나 둘 셋. 진짜 연애 초반에는 진짜 해도 할 말이 넘치는데 맞아. 서로를 너무 잘 알고 편해지다 보면은 맞아.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평소 공통된 취미가 없거나 평소에 공통적으로 뭐 만날 일이 없거나 할 말이 없을 수 있지. 네. 서로 공통된 취미를 찾거나 취미를 공유하거나 그 이후에는 서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이제 내가 뭘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저는 방금 앞에 거랑 되게 비슷한 뉘앙스로 상대방의 패턴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이거 했겠지, 당연히 이거 했겠지라는 제 생각에는 알아도 물어보는 게 기본적으로 연인 사이인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난 이게 애정이 식었다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 내 생각.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똑같은 건 아니잖아. 누구를 만났다 이랬는데 그 누구가 누군지 궁금해하잖아. 할 말이 없는 거랑 궁금하지 않은 건 좀 다르죠. 싸워도 먼저 풀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애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남자의 버릇을 잘못 들여놓은 거일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여자한테 내가 맨날 져주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져주거나 봐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딱 해야 이게 서로 안 싸우겠구나 하는 마음에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애정에 식은 거는 아니다. 데이트할 때 꾸미고 나오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에이, 뭐 당연히 남자가 꾸미는 게, 남자가 꾸미는 거에 대한 의미랑 여자분들이 꾸미는 거에 대한 의미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내가 얘한테 외모적으로 잘 보이지 않더라도 안정감이 있으니까 굳이 뭐 외모적으로 내가 꾸며봤자 뭐해? 라는 그런 생각. 잠자리 한 지가 오래됐다. 하나. 자자자. 좋아할 줄 알아서 겁나 겁나. 기간이 또 중요하시죠? 아 얼마? 한 달. 그거 참 딱 애매한 언저리에 걸쳐있네. 하나, 둘, 셋! 브레인이 스트레인지 하거나 꽃츠가 스트레인지 하거나 라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요게 요 마음이 스트레인지 하다고 밖에 저는 결론을 내요. 원래 주기가 너 바쁘거나 이래서 사람이 뭐 한 달에 한 번인 사람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뭐 한 달 건너뛰고 두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인 주기에서 갑자기 한 달 동안 안 한다 이거는 원래 성욕이 없으신 남자분들도 있어, 있긴 있어. 내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 뭐 그런 애들은 모르겠어. 그런 애들은 내가 아니니까 걔네한테 물어보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자친구를 오래 사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 오래 사귀었다고 해서 그것까지 편해지는 것은 나한테 마음이 식어버린 남자를 굳이 돌리려고 노력할 바에 그냥 내 모습을 더 사랑해주는 남자는 훨씬 많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할 것 같아. 그런 게 막 쌓여지고 그렇게 나도 너무 편하게만 연인을 대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식을 수 있거든.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식었다 안 식었다 하는 게 안 식었다일 뿐이지 이게 잘하고 있는 행동이다 라고 말한 건 절대 아니고 아닌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 이건 팩트입니다.